제주도의 고기국수 지기지에 고시한 육전과 매콤한 물비빔면 아는 사람 다 아는 삼겹살과 라면 최고의 조합 그래서 저도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메뉴를 개발해 봤습니다 고기와 면의 꿀맛 조합 간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차돌박이 짜장 파스타 뚜껑 허기 예. 우리 집은 4인 가족입니다 혹시나 혼자 몰라고 따라해보실 거면 재료를 4분의 1만 쓰면 되겠지예 양 반개 다 썰었지예 편마늘을 준비합니다 한 10개 썰어본 것 같은데 1인분 마늘 서너 개만 우리 보글보글 끝내 부카티니 면입니다 대형한테 밟으면 주광이 빨래처럼 돌려있습니다 제가 이 파스타를 쓴 이유는 면 익고 나서 한참을 둬도 불지가 않았습니다 파스타 면 삶을 때 직기수독 좀 해넣어보이소 저는 면의 감칠맛이 좀 더 도는 것 같았었습니다 이 제품은 알덴테가 9분이더라고요 면수는 짜장 분말 볶을 때 좀 써야 됩니다 면을 삶는 사이 팬을 달궈주고 나서 오일을 두른 뒤 마늘을 시원하게 넣어줍니다 중불로 마늘 기름부터 빼내줍니다 그래도 짜장인데 양파가 빠지면 큰일 나는 기입니다 달달한 맛 나도록 볶아주면 되겠습니다 양파 냄새 좋다 사돌박이 짜장 파스타 직화 짜장 분말 액상 아무기나 됩니다 저는 면수를 쓰는 게 좋아서 짜장 분말을 썼습니다 감칠맛 난다니까 알덴테로 익은 면을 넣고 면수 추가하면서 전체적으로 잘 우르지게 볶아주기만 하면 되는 것 이지예 볶아주면 뭐 올리브오일에 마늘 기름 내가 짜장 분말 자체가 맛있네 약간 짜장면 분위기 내려고 붉은 거 있거든 이야 비주얼 괜찮지? 쫄깃쫄깃해 보인다 면이 치코 짜장 맛인데 짜장 파스타 다 된 것 같다 자 와우 예스 자 이제 차돌박이 직화다 소고기가 한우애가 이 차돌박이에 짜장면을 싸먹는 거지 붉은 빛깔 영롱한 차돌박이는 시어자리나 토치로 직화구이해서 불맛까지 욕심내 보겠습니다 어느덧 세팅이 다 됐군네 화이트 페퍼를 사용합니다 시어자리 시동 야, 우리 해가 금방 익어보지예. 됐다! 굽자, 굽자! 면하고 고기를 같이 싸먹어봐. 면이 식감이 좋아. 면이 식감이 좋아? 맛있다! 면은 진짜 있고 볶아찌니 면은 안 분다 시간이 지나도 불지도 않았어